처음엔 항상 뭐로 시작하죠? 영어가 집착하는 거. 영어는 일단 뭐에 집착한다? 순서. 순서에 집착하고요. 또 뭐에 집착한다? S에 집착한다. 그리고 넣을 거야 말 거야도 집착한다. 이것도 얘들아 모자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 봤어? 이거 봤어? 명사가 쓰는 모자, 관사 이름이 모자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왕관할 때. 물론 여기서 마이는 얘들아 소유격이에요. 이건 형용사의 느낌이거든. 그래서 관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자의 느낌하고 비슷해. 선생님이 같이 쓰는 거야. 명사가 머리에 쓴다라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어는 야구모자야. 그러니까 특별하지는 않아요. 특별하지는 않은데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가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써야 돼. 이건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이 마스크 특별하지는 않은데, 그쵸? 어딜 나가든 반드시 써야 돼. 이런 느낌인 것처럼.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더는 당연히 너무, 그쵸? 그냥 씌우는 동시에 뭐예요? 눈에 확 띄는 애. 오케이? 그리고 마이는요? 머리띠 같은 거예요. 이것도 머리에 쓰지. 머리띠 같은 거야. 내 거, 네 거 하는 거. 뜻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움직임 넘어갈 거야. 자, 얘는 특별한 모자는 아니지만 영어에서 셀 수 있는 명사가 혼자 있을 때 쓴다. 그래서 I like 북은 안 돼. 그쵸? A book, an apple 해야 돼요. 근데 핵심,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절대 집착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영어가 S에 집착하는 것처럼 이 어에도 엄청 집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냥 씌우는 순간 다 보이잖아. 그쵸? 내가 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거 있잖아. 이러는 거. 오케이? 그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어랑 이 더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는 지금 셀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때 들어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더도 너희들이 셀 수 있는 거 하나 있을 때 들어가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거든. 근데 더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냥 여러 명이 있더라도 얘네들이 다 특별하면 다 왕관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밑에 복수에도 사용 가능. 오케이? 그리고 얘도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의미가 있죠. 명사가 소유한, 명사가 가지고 있는, 즉 명사의라고 말하는 거. 얘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셀 수 있느니 없느냐도 상관없고 복수에도 사용 가능하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그림 잘 보세요. 얘 봐. 그쵸? 얘 봐. 지금 선생님이 이거 머리에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딱 이런 느낌이거든.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아무리 미친 놈이잖아, 얘들아. 놈이 명사잖아요. 그치? 아무리 미친 명사라도 세 개를 동시에 쓰거나 두 개 이상을 같이 쓰지는 않는다. 셋 중에 중요한 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더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왕관만 씌우면 되는 거고, 내 거야, 네 거야, 제 거야를 강조하고 싶으면 소유격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얘가 셀 수 있는 애야? 그러면은 모자라도, 야구 모자라도 씌워서 내보내야 돼. 그게 핵심이야. 그럼 여기서 퀴즈. 모자를 안 쓴 명사도 있을까요? 머리에다 아무것도 안 쓰는 명사도 있을까요? 네. 있죠. 누구? 텐션. 셀 수 없는 명사. 그쵸? 텐션, 워터, 윈드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런 거 어도 안 써도 돼. 마이 안 써도 돼. 그치?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어. 셀 수 없는 거는 얘들아, 만약에 더라는 의미가 필요하면 그냥 더를 해주면 되고 마이라는 의미가 필요하면 하는 거야. 걔는 야구모자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모자를 안 쓴 단어도 존재합니다. 그런 애들이 바로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복수형. 그냥 북스 하면 돼요. I like books 하면 돼요. 어북 안 할 거면. 여기? 여기?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순서 S에 집착하고요. 어에 집착합니다. 라는 말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해줄게요. 자, 오늘 거는 제목도 편해요. LOV, 러브예요. 내용을 얘들아 보면은 그냥 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스펠링 L을 해서 얘들아 L은 요거를 뜻하는 거고 O는 요거를 뜻하는 거고 그냥 계속 이렇게 나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LOV, 러브에서 L은요. In me, 다. 오늘 for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가자.
제일 처음으로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This is for you.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배우는 거지. This is for you로 하자, 얘들아. 만약에 이거를 웃으면서 행복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거 뭐라고요? 모모를 위한, 그치? 모모를 위한, 모모를 위해, 그쵸? 위한 것 정도로 해도 돼요, 그쵸? 이건 너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For 2 hours 숫자를 만나면 2시간 동안, 그쵸? 그 다음에 3번 똑같이 1번이랑 똑같이 하지만 This is for you 하면서 인상을 쓰면 어떻게 된다? 그쵸? 이거 너 때문이잖아, 그쵸? 이렇게 때문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Wait for me. 물론 얘들아 나를 위해 기다려줘도 괜찮지만 나를 위해 기다려줘 라고 하면 얘들아 자꾸 for를 놓치게 되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그때 이걸 기다리다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한다고요? 머무르다 했어요, 그쵸? 그리고 for를 그냥 1번처럼 해석을 해도 된다고 했어. 3번처럼 해석해도 돼. 나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는 거,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요거 했을 때 선생님이 그거 말고 조금 어려운 말로 등가 교환 기억나요? 등가 교환, 주고받기, 그치? 대가. 그래서 이거 했을 때 얘들아 내가 기다림을 주면, 그치? 네가 오겠지. 요런 느낌, 그치? 오케이? 1번, 4번으로 그냥 얘들아 해석해도 되지만, 그쵸? 조금 더 멋있게 얘들아 내가 기다리면, 그쵸? 오케이?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 여기서 wait for you 이렇게 하면, 그치? 오케이? 네가 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등가 교환. 그래서 이것도 나왔었어. Take it for granted.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허락된 상태. 승인받은 being 숨어있어. 승인받은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다. 이거 뭐라 그랬죠? 당연하게 여기다. 그치? 그래서 이럴 때 얘들아 for이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있어? 승인받은 것으로 라고 했잖아. 그치? 1, 2, 3번에서 지금 해결 안 되지. 동안도 안 되고요. 그쵸? 오케이? 이럴 때가 등가 교환이야, 주고받기야. 그쵸? 오케이? 그것이 즉 등가잖아. 그쵸?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어. 즉 어떤 것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즉 그게 바로 승인 받았구나. 이게 등가 교환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랬어? 이랬어? 그래서 4를 그렇게 하나 기억하고 하나만 더 욕심내서 기억할게요. 너희들 중학교 때 이거 다 하고 왔어요. This is for me to study English. 여기에 숨어있는 첫 번째 문법이 뭐죠? 가주어? 진주어. 얘 해석 안 되지, 그쵸? 오케이? 쉬운 상태이다. 그쵸?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진짜 주어가 뒤로 간 거죠. 여기 가짜 주어고. 그 여기서 이 for me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는 사람. 나에게? 맞아. 해석은 그거죠. 근데 이거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얘들아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왜 가르쳐주냐면 얘들아 모든 선생님 빼고 모든 선생님이 다 이렇게 가르쳐주셔. 투부정사에 투부정사가 이거예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붙은 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주어처럼 주어라는 건 얘들아 명사에 은, 는, 이 가로 해석하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내 가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 나에게 보다는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걸 내가 라고 해석을 하는 거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4번 등가교환 주고받기 대가라고 했어요. 그쵸? 오케이? 5번은 뭐냐면 나한테는 이러는 거야. 그럼 의미상의 주어도 돼. 그쵸? 오케이? 쉽다 for me 나한테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오케이?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문법적인 말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니까. 오케이? 투동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폴 목적격으로 쓰고요.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긴 건 주어처럼 안 생겼잖아. 주어는 이렇게 생겨야 되더라. 내가. 그쵸? 내가라고 해석하는 건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의미만 주어처럼 해석하세요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 말을 하나 기억해서 아,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은 주어처럼 해석을 하자. 하나 기억을 하고요. 이게 for만 생각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다? For me, 나한테는. 이런 느낌이다. 나의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다섯 개를 기억해주면 for은 굉장히 얘들아 잘 처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L은 입니다. 그럼 for 다섯 개 말했어. 몇 번일까? 동빈아 정신 차려야 돼. 폴 다섯 개 말했어. 다시 보여줘. 폴 다섯 개 말했어. This is for you. For Thomas. This is for you. Wait for me. It is for me to study English. 엘은? 2번이네요. 엘은 더 웨이를 위한 것이다. 편하게 말할게요. 아닙니다. 찍었대요. 더 웨이를 위한 것입니다. 편하게 갈게요. 네, 이제 웨이 하면 너희들이 떠오르는 단어 뜻은 뭐죠? 방법. 잘했어. 방법. 길. 길. 하나만 더 기억할게. 모습. 자,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오케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이는 이런 느낌이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딱 있는 거, 내 앞에 딱 보이는 거. 내가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학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딱 보이는 거. 방법.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딱 보이는 거. 길. 그쵸?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딱 보이는 거. 모습. 이해됐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앞에 딱 있는 거, 내 앞에 딱 보이는 거. 이게 왜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이것도 1, 2, 3번 중에 뭐인지 볼 거야. 일단 선생님이 영어로 갈 거야. L은 뭘 위한 거냐면 왜이를 위한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어해도 문법상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흔한 게 아니라 그거, 그치? 좀 여기를 왜이를 강조하고 싶어. 눈에 달 띄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더러 했어요. 오케이? 그 way를 위한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요거 세 가지 무조건 기억하세요, 얘들아. way를 설명할 때 그 way가 어떤 거냐면 할 때 이 세 가지는 분명하게 지금 먼저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문법적으로 더 들어가면 how는 둘 다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는 되거든. 근데 일단 지금은 기억을 하세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네가 look 하는 방법 이거죠. 할 때마다 선생님이 토할 것 같이 말하지만 룩은 보다라고 외우지 말자. 룩의 뜻은? 보인다. You look hungry, 그쵸? 보인다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그렇죠. 눈을 두다 라고 하라고 했어. 왜? 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네가 눈을 두는 way. 어디에다가? 나에게. 그쵸? 네가 나에게 눈을 두는 그 방법, 길, 모습. 방법도 괜찮고요. 모습도 괜찮죠. 이거 사랑에 빠진 거니까, 그쵸? 오케이? L은 여기서 요 L 봐, 요 L 한 거야. Look at me, 그쵸? 오케이? 네가 나를 쳐다보는, 그쵸? 나에게 눈을 두고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 있잖아.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오케이?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게 바로 뭐야? L이야. 이런 거야. 오케이? 두 번째. O는 입니다. 뭘 위한 거입니다? 또 했어. Only가 뭐죠, 여러분?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이지. 그럼 지금 여기서 오직 유일한, 그치?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야? 되게 특별한 한 사람이야? 오, 너무 특별하죠, 그쵸? 이 Only를 쓰는 순간 얘들아 이 원을 안 쓰더라도 너무 특별해지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왕관 씌워버리는 거야. 그 너무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한 거야. 또 나왔어.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 사람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 가야죠.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방금 됐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못 쓸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사람 설명하기 때문에 who랑 this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who로도 바꿀 수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원래는 who로도 바꿀 수 있지만 the only 막 the same 하면서 좀 강조하는 애가 들어가면 who는 안 되는 문법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대시 맞기는 해. that만 쓸 수 있는 게 있어. 관계대명사에. 얘는 그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너무 특별해서 다른 거 함부로 못 쓰고 그냥 that만 써요 라고 기억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선 그렇게 머리 안 써도 돼. 오케이?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보는 오직 한 사람이죠. 그쵸? 오직 유일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이 오는 뭐 때문이고 이 오는 뭐 때문에 오인 거예요? only one 때문에 오인 거예요. 여기서 오를 내가 가져왔어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V는 그쵸? 그냥 나왔지. 베리베리. 요 베리베리의 V를 내가 가져와서 V를 한 거야. 자, ordinary라는 단어는 기억을 하세요. normal이에요. 평범한이란 단어예요. 되게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얘들아. 오케이? ordinary는 평범한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extra죠. 그쵸? 자, extra의 1번 뜻. 이 단어 알까요? addition. 추가적인. 그렇죠. 추가적인 이란 표현이에요. 추가해. 더 첨가하는 이란 표현. extra의 두 번 뜻. over. 뭔가를 넘어선. 그쵸? 오버한 거야. 그쵸? 오케이? 3번. 스페셜의 뜻이 있어요. L이 두 개 돼버렸지만 하나예요. 스페셜의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몇 번일까? 2번. 자, 2번이 되면서 ordinary랑 합치니까 3번 느낌까지 가지. 그치? ordinary를 넘어선 사람이야. 그쵸? 그럼 특별하다는 얘기잖아. 평범함을 넘어선 사람이니까 엄청 특별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극명하게 미친 듯이 특별한 을 위해서 V를 썼고요. 그 다음 이는 욕 때문에 썼어요. 그쵸? 오케이? 지금 more이 여기서 더잖아. 그치? 더 이상이죠. 그쵸? 그 이상 더 많은 거. 그쵸? 오케이? 그리고 아까 했습니다. 다시 한번 훨씬이라고 할 때 다섯 가지 제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 누구는 절대 안 된다. 베리는 절대 안 된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이는 even more 때문에 썼어. 훨씬 더. 뭐보다 훨씬 더? N이 딱 나왔지, 얘들아. 0%, 50%, 100%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몇 프로예요? 그렇죠. 지금 의문문? 아니네. 부정문도? 아니네. 그냥 평범한 문장이니까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다. 이러는 거야. 그치? 다른 어떤 사람? 훨씬 더 이상. 근데 그게 또 나왔어. 어떤 사람이냐면, 그치? 설명이야. 이 애니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또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사람? 네가 사랑하는. 그치? 네가 사랑하는, 여기 잘 봐야 되더라. 동사와 동사가 나왔죠. 선생님, 이상한 거 아니야? can, adore는 하겠는데, 그치? adore, can은 대체 뭐예요? 이거 해석 안 되지? 그럼 무조건 끊어야 돼. 그쵸? 억지로 얘들아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가지 마세요. 오케이? 명사와 명사 끊습니다. 기억나죠? 동사와 동사도 연결 안 되면 끊어야 돼. 특히나 우리가 문법적으로 can이랑 adore를 같이 쓰려면 can adore 이렇게 돼야지. 그쵸?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그럼 끊어야 돼. 그럼 이거는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걸 먼저 하는 거야. 어떤 사람?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네가 사랑한다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가 사랑하는 애니원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이상으로. 오케이? 네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할 수 있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
오케이? 이거 할 때 그 2분에서 2를 가져왔어 이러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좀 더 쉬워요. 사랑은 입니다. 그쵸? 모든 것입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that은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니네 헷갈리지만 all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들아 that은 뭐가 되는 거야? 어떤 거 이렇게 되는 거야. 2번으로 봐야지. 그쵸? 자, 러브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할 때 what은 얘들아 what은 것이라는 뜻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것이 있을 때는 what은 선택도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떤 거냐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오케이? 너에게, 너를 향해서. 괜찮죠? 너에게 꽂히는 건 이상하잖아. 청소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치? 너를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또 한 번! 동민아 정신, 사랑은? 뭐뭐보다 더 많아. 이거 이 more than 자체를 얘들아 뭐뭐 이상으로 기억해두면 훨씬 더 좋아요. 사랑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뭐 이상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게임 이상의 것입니다. 이게 어떤 노래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얘들아 무슨 막 슬픈 노래 중에 우리 옛날에 한 것 중에 너의 사랑이 그냥 just a game 그냥 게임일 뿐이었다라는 걸 내가 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었어. 그냥 장난이었다는 거 그치? 그냥 장난이고 단순한 놀이였다는 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저번에.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도. 근데 여기 잘 봐야 되라. 관사 잘 봐. 되게 특별한 게임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그냥 하나의 놀이. 이런 느낌이지. 그냥 하나의 놀이. 그냥 하나의 장난 이러는 거야. 그쵸? 약간 이게 그냥 단순히 흔한 장난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근데 사랑은 그냥 단순히 그런 흔한 장난 이상이야. 여기서 2가 의미하는 게 뭘까? 4은 그냥 두 사람. 아, 내가 말해버렸네. 1번 하면 돼요. 2를 위한. 여기서 2가 뭐예요? 2를 위한. 이상하지?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은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을 위한. 그치? 단순히 게임이 아니야. 그 이상의 것이야 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여기서 2는 2가 아니라 두 사람이죠. 사랑 속에 있는 두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랑에 빠진 두 사람. 그쵸? 미친 듯이 백날 말하지만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도너리 BFP 보면 조동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잘 설명해놨어. 조동사 헷갈리는 사람 도너리 BFP 보세요. 오늘 가서. 오케이. 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요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랑을 이기죠 당연히.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메이크 얘들아 만들다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거 He didn't make it. 살아남지 해내다. 못했습니다. 그렇죠. 해내다. 그쵸? 이루다. 이루어내다. 이런 표현도 기억하라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지. 그쵸?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다 이루어낼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나왔어. 가지다 세 가지. Have, get, take. 차이는요. Have는 가지고 있다. Get은요. 가지게 되다. Take는 가지고 가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잘 어울리더라. 주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거 다 뭐라고요? 명령문. 가지고 가세요. 명령문이잖아. 야 가지고 가. 뭘 가지고 가? 네? 마음을 좀 가지고 가. 그리고 제발 하지 마. 뭐 하지 마? 부수지 마. 내 마음을 부수지 마. 자꾸 옛날에 했다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브레이크 부수다 말고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왜냐면 자 책상 위에 꽃병이 있는데 얘들아 그쵸? 꽃병이 있는데 이 꽃병이 쓱 떨어지면 이게 브레이크거든? 특히 브레이크 다운이잖아. 그쵸? 이게 꽃병이 떨어지면 브레이크인데 이 꽃병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파편이 미친 듯이 튀죠. 하나였던 게 그쵸? 하나였던 게 브레이크 되면 깨지는 거죠. 그쵸? 깨지다 부수다죠. 그쵸? 그럼 하나였던 게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My fever is breaking.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열이 떨어지나? 열이 떨어져. 오케이. 열이 이렇게 뭐 머리 있는데 열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래서 여기가 뜨끈뜨끈했던 거야. 그게 이렇게 슥 흩어졌어. The clothes breaks. 뭐야? 개다. 날이 개다. 왜? 구름이 막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떻게 됐어? 흩어졌어. 구름이 없어졌어. 날이 맑아졌어. 이런 거. 이런 표현. 그리고 break가 어떤 느낌이 들지? 남자랑 여자랑 하나로 뭉쳐있다가 흩어지죠. 그쵸?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이러잖아. 그쵸? 나 깨부셨어가 아니라 그쵸? I broke up 나 흩어지게 되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깨졌다라는 표현하죠. 헤어졌다라고 표현할 때 그쵸? 오케이? 그래서 break 자체를 얘들아 부수다에서 멈추지 말고 그쵸? 부딪혀서 깨져서 흩어지다라는 느낌까지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많이 써먹을 수 있어. 브레이크가 명사로 무슨 뜻이 있지 얘들아? 휴식. 왜 휴식 시간이에요? 깨지는데 왜 휴식? 어? 이거 생각해볼 수 있어 얘들아. 어 브레이크 선생님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다 그럴듯했지. 그치? 깨지다, 흩어지다랑 다 그럴듯했지. 그쵸? 근데 왜 브레이크가 휴식시간이지? 자, 수업을 하면 너희들이 뭐하고 있지 지금? 모여있어요. 요 말이에요 돼요? 수업을 하면 모여있어요. 그치? 물론 막 이렇게 막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한 반에, 어떤 한 공간에 모여있어.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 흩어져요. 누구는 매점 가고, 누구는 화장실 가고, 그쵸? 이 말 이해돼? 모여있다가 쉬자 이러면 얘들아 흩어지는 느낌. 그래서 브레이크가 명사로 휴식이란 뜻이 있어. 됐어? 됐어? 자, 어쨌든 내 마음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발 내 마음을 부수지 마세요. 깨트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또 오늘의 하나의 포인트예요. 동사의 3단 변화. 러브로 하자. 러브. 러브드. 러브드. 동사의 3단 변화 진짜 많이 외웠지 얘들아? Write. Wrote. Written. 진짜 뭔지도 모르고 막 미친듯이 외우는 거지. 그쵸?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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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동사의 3단 변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한 다 동사 원형이죠. 현재요. 쓴 다 놓는 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했다. 그렇죠. 했다. 사랑을 했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것도 썼다. 이것도 놓았다. 그럼 핵심은 여기야. 세 번째 거 뭐예요? 오, 대답이 이렇게 거의 다 말해. 과거분사요. 아니면 PP형이요. 이렇게 말해. 다 그렇게 가르쳐주거든. 그쵸? Love, love, the, love, the, stay. 세 번째, 세 번째 거 PP형이요. 과거, 분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세 번째 거의 해석이 뭐야? 라고 하면 응? 어, 세 번째 거 해석은 뭔데? 응? 이렇게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거 했어. 응? 세 번째 거 해석이 뭐예요? 과거 분사 맞아. PP야. 세 번째 거 해석이 뭐예요? 그럼 두 번째 거랑 다를 게 없는데? 했었다. 똑같은 말이야. 사랑을 뭐야? 했다랑 사랑을 했었다랑 똑같은 말이야. 한 적이 있다. 그건 이제 해부 PP 할 때. 그것도 해부 PP야. 네가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해부 PP는 여기에서 과거형 중에 하나야.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요 PP만 뭐니?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바라다? 존재하면 안 되는 친구. 없애버려야 돼? 네. 얘 지금 이름이 뭐라 그랬지,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과거 분사라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에 이 분사라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하면 나한테 맞아. 여기 있죠. 그쵸. 과거 분사, 현재 분사라는 말 너희들 배웠어. 배웠어.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치?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거예요. 지금 동사를 뭐로 만든 거? 형용사를 만든 걸 뭐라고 해요? 분사라고 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분사라는 말이 나오면 품사 중에서 원래 동사, 다로 끝나는 말이었는데 형용사, 니은으로 바꾼 거야. 근데 두 가지가 있대. 능동분사랑 수동분사. 이게 무슨 소리지? 방금 메이크로 가볼게요. 만든, 다, 만들어, 다.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됐지. 선생님은 하나를 더 적어줘. 자, 그럼 이제 ing 나온 김에 우리 아는 거 한번 가보자. ing 1번 뜻이 뭐였죠? 하는 것. 2번이 하고인, 는. 3번이 하면 서. 그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 여기 지금 ed도 보세요. 1번은 했다. 2번은 된, 당한, 해진, 받은, 느낀.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해볼게. ing 1번이 뭐라고요? 만드는 것. 2번이 만들고 있는. 3번이 만들면 서. 자, 요게 지금 얘들아 ed의 다른 말이거든. 1번이 뭐라고요? 만들어 다. 이거 여기 있는 거. 그치? 2번이 뭐예요? 당한, 해진, 받은, 느낀. 만들어 진. 그럼 지금 얘가 뭔 거예요? 만들어 진. 형용사 됐지. 그쵸? 그럼 얘는 뭘까? 하고인? 네. 형용사 됐지. 여기 이해돼? 물론 세 개 중에 다 되지만 지금 여기서 얘들아 공통점을 찾자면 얘 공통점 뭐예요? 동사예요. 얘 공통점 뭐예요? 동사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예요. 자, 얘네들과 얘네들의 차이점은 얘는 동사인데 얘는 뭐라는 거야? 형용사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야. 핵심은 뭐냐고? 얘네들은 동사예요. 얘는 뭐라고요? 형용사가 된 거야. 형용사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형용사가 된 거야. 그게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 게 분사예요. 그럼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얘들아? ing를 넣어서 하고 있는, 즉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능동분사.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재분사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얘들아 PP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과거분사가 얘들아 현재분사의 반대 개념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자꾸 현재분사의 반대 개념으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과거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은 과거분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수동분사. 핵심은 얘는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얘는 가만히 있는데 당하는. 그래서 된, 당한, 해진, 받은 느낌이야. 여기 됐어? 된, 당한, 해진, 받은 느낌. 그걸 너희들이 이제 수동태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잘 기억해야 돼. 가장 기본인데 아까 선생님 물어봤을 때는 얘 다 몰랐잖아 지금 여기. 그치? make, made, made, write, written 다 말해놓고서 어? 뜻이 뭐야? 어? 이랬잖아. 그치? 과거분사 말해. 그래, 과거분사 어떻게 해석해? 에? 이랬잖아. 핵심이 이거야. 오케이? 아까 거기 다시 가서 사랑한다, 사랑을 했다, 사랑을 사랑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랑을 받은. 그쵸? 쓴다, 썼다. 그렇죠. 쓰여 진. 놓다, 놓았다, 놓여진. 여기까지 됐어요? 얘 파트너 얘들아. 그래서 만약에 러빙 하면 이거 뭐예요? 사랑을 하고 있는.
얘 파트너 있어. writing 해서 그치. 요걸 2번으로 가면 쓰고 있는. 얘를 파트너로 했어. putting. 피아노 더해. putting 이렇게 하면 놓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얘는 뭐라고요?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든 거? 형용사를 만든 거? 그걸 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ing를 넣어서 현재하고 있는 이라는 능동분사. ed나, 그쵸? 자기만의, 그쵸? 아니면 완전 똑같이 생겨서. 오케이? 오케이? 자기만의 PP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 똑같이 생겼거나. 사실, 이렇게 써 있는 게 가장 친절해요. 그치? 동사의 원형, 그쵸? 동사의 과거형 다르게 생겼고, 그쵸? PP형 다르게 생겼으면 되게 편해. 보기엔 편한데, 우리가 외우는데 힘들지. 얘는, 그쵸? 우리가 해석할 때 힘들지. 풋풋풋, 컷컷컷, 그쵸? 그리고 평소에 정말 헷갈리는 게 바로 얘예요. 평소에 정말 헷갈리는 게 동사의 과거형과 이 화살표도 다른, 그쵸? 화살표도 꺾은 이 형용사가 똑같이 쓰여져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평소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석할 때 이 순서를 잘 보고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를 잘 봐줘야 돼. 그래서 품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하는 것도요. 지금 솔직히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어. love is was,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made가 make, made, made야. 핵심은 이거죠. 동사의 과거형과 분사, 과거 분사형이 똑같이 생긴 거. 뜻 다시 한번 가볼까, 얘들아? 만들, 다, 만들어, 다, 만들, 어, 진까지만 나오는 거야. 그럼 너희들 얘들아, 문장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make 아니니까, 그쵸? 둘 중에 하나. 이게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그때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쵸? 문장 안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얘들아 현재든 과거든 상관없이 이거 자체가 뭐죠? 다잖아. 다가 있는데 여기서 다를 선택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선택할 건 뭐밖에 없어? 분사밖에 없어. 오케이? 자, 사랑은 그랬다. 과거니까, 그쵸? 사랑은 그랬다. 만들어 진 놈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만들었다 안 돼요. 사랑은 만들어 진 아이야. 누굴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수동태고요. 수동태를 중학교 때 얘들아 기계적으로 배우면 자꾸 be, pp, by 이러거든. 그치? 기계적으로 얘들아 be, pp, by 이러거든요. 근데 또 말하지만 얘들아 by는 없을 수도 있고요. be 동사도 없을 수 있어. 더 써픈 made in China. 핸드폰 이거 품사 뭐예요? 이거 품사 뭐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던가, 그치? 하나 더. 만들어진이라고 하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핸드폰이야. 끝이야, 이게. 다라는 말 없어, 지금 여기. 그쵸? 너희들 맨날 made in China, made in China 했을 때 그 made가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만들었다가 아니야. 중국에서 만들어 진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비동사 없을 수 있어. 바이도 꼭 있는 거 아니야. 그 너희들이 수동태라는 거 할 때 얘들아 기계적으로 비, 피피, 바이 다 필요 없어.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이거야 그냥. 오케이? 동사의 세 번째 형태가 화살표를 바꾸면서 뭐다? 형용사다. 이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석 안에서 이게 지금 동사의 과거형, 즉 능동동사의 과거형인지 아니면 수동의
형용사인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선생님이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 거더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PP 너무 잘했는데 얘들아 이게 이상해져요. 이게 이상해져. 웨이드가 뭐라고 했죠? 만들다, 만들었다, 만들어진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have가 동사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진 가졌다. 돼요? 안 돼요? 이거 뭐예요? 해석이? 지금 2시간 동안. 지금? 까지 만들 없다죠.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야. 분명히 얘는 얘들아 문법상 PP거든. 얘는 분명히 문법상 PP거든. 근데 해석은 마치 뭐처럼 해석돼요? 과거처럼 해석이 돼요.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그래서 얘가 자꾸 얘들아 너희들 선생님들이 그래서 얘를 자꾸 과거분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과거를 나타내는 형용사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ing 현재분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꾸 과거분사라고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분사일 경우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have랑 같이 있을 때 이건 과거의 뜻이 맞아. 근데 얘가 혼자 있을 때는 과거분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동분사예요.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때 얘들아 이 PP라는 애를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 자체는 된 당한 해진 받은 느낀 하는 수동분사고요. 만약에 파트너가 누구일 때? have일 때는 그쵸? 이거 have PP 자체를 그냥 과거형 중에 하나로 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PP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배우는 이 아이의 핵심은 수동분사예요. 일단 화살표가 바뀌고 당하는, 그쵸? 당하는 형용사 되는 게 1차였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가 누구일 때? have일 땐 그때야말로 이게 과거분사가 되는 거예요. have까지 합쳐져서 과거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오케이? 분사는 이런 아이들아.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아 일단은 핵심은 만들어 진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비의 동사가 있다면 진짜 핵심이죠. 그쵸? 아 이건 완전히 과거분사가 아니라 수동분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밑에는 한 번 더 반복. 오늘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얘들아. 근데 너희들이 오늘의 핵심은 분사예요. 특히 과거분사. 오케이? 자 우리가 분사라고 말하는 거는 두 가지 능동분사와 수동분사가 있다. 그리고 그 수동분사가 누구를 만났을 때? have를 만났을 때 이 그거 자체가 과거분사가 돼서 과거형처럼 쓰인다. 됐어?